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토크군요. 2부 첫 번째 토크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미학과 강사 정수경입니다. 저는 오늘 마르셀 듀샹의 1917년 작품 파운틴, 샘이라는 작품 하나를 가지고요. 미술에서의 코드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미술에서 코드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네, 그렇죠. 예, 보통 미술에서의 코드 하면 다빈치 코드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굉장한 베스트셀러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다빈치의 많은 작품들에는 코드가 숨겨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은 다빈치의 작품들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빈치는 자기의 작품 안에 코드를 집어넣고 인코딩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관람자들은 그 코드들을 해독함으로써, 디코딩함으로써 작품의 의미에 조금씩 다가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저는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에서의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듀샹의 작품에서의 코드는 다빈치 코드와는 조금 의미가 다르고 또 약간의 차원의 수준도 좀 다른 코드입니다. 2004년 영국의 권위 있는 현대 미술상인 터너 프라이즈 시상식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500명의 시상식 참가자들에게 20세기의 미술 작품 중에서 이후의 미술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작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적어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한 작품씩, 한 작가의 한 작품씩을 적어냈을 때 5위에 올랐던 것이 마티스의 붉은 방이었고, 그죠? 그리고 4위에 올랐던 것이 피카소의 게르니카, 그리고 2위에 올랐던 것이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였고, 2위에 올랐던 것이, 제가 3위라고 얘기했었나요? 2위에 올랐던 것이 또 피카소의 아비뇽의 아가씨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쟁쟁한 현대 미술 작품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던 것이 바로 마르셀 듀샹의 샘이었습니다. 마르셀 듀샹의 샘,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작품일 거예요. 굉장한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곤 있지만, 사실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이 작품에 관해서 대단한가? 이 작품이 후대의 미술에 미친 영향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보통 이야기하는 건 뭔가요? 네. 일상품도 예술 작품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정도라면 피카소 아니면 마티스 아니면 앤디 워홀의 작품에 비해서 수준이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말할 만한 영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압도적인 차이로 만약에 이 작품이 가장 영향력이 큰 작품이라고 꼽혔다면 거기에는 뭔가 좀더 다른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좀더 다른 이야기를 코드라는 개념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 코드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가당키나한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작품은 마르셀 듀샹이 배관용품점에 가서 남성용 소변기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남성용 소변기를 하나 사다가 거기에다가 알머트라는 가명으로 서명을 더한 다음에 출품했던 작품입니다. 그냥 남성용 소변기에 사인 하나 더한 것인데, 여기에 어떤 코드가 숨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때의 코드는 다빈치 코드가 이야기하는 코드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미술에서 코드는 다빈치의 작품에서처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수수께끼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하나의 오브제가 미술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들, 예술의 제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무렇게나 만든 하나의 조각이나 회화가 다 미술 작품으로 인정받진 않죠. 제가 만든 조각 작품이나 그림은 제 딴에는 굉장히 잘 만들어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미술 작품이라고 쳐주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미술의 조건이라는 건 미술사의 전통을 놓고 보자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것들로는
만들어진 솜씨, 테크닉의 탁월함. 이건 정말 기본으로 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워야 된다. 지각에 있어서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특히 작가의 개성과 고유한 표현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든지, 그리고 또 뭔가 고상하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것이어야 하고, 또 일상과는 좀 차원이 다른 비범함. 흔히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보통 미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현대미술에서는 상황이 좀 다르죠. 이건 뒤시장 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 올바를 것, 뭔가 도덕적으로 타당하고 저속하지 않은 것들을 담고 있을 것 등등등. 미술의 역사의 길이에 비례해서 미술의 제한 조건들, 미술되는 코드들은 계속 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충족시켰을 때 우리는 훌륭한 미술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조건들 옆에 뒤시앙의 샘을 놓고 딱 봤을 때, 뒤시앙의 샘은 이런 예술의 코드들, 미술의 제한 조건들을 잘 충족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제작의 탁월함, 작가의 제작? 서명 하나 들어갔죠. 감각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끼십니까? 좀 어렵죠. 작가 고유의 표현성은 당연히 없고요. 물론 이제 서명의 필체가 굉장히 이제 예술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상한가, 비범한가, 도덕적인가, 그 어느 하나도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정말 퀘스천 마크입니다. 도대체 이런 작품이 이후의 미술에 어떤 식으로 심오한, 대단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일까? 사실 이 작품은 1917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독립작가 전시라는 전시회에 출품됐던 작품입니다. 1917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은 유럽의 미술을 수입해서 전달하는 데 급급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고유하고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미술들을 아직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뒤시앙을 비롯한 진보적인 미술가들이 어떤 그런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진취적인 미국 미술을 활성화하자라는 취지에서 6불만 내면 어떤 작가든지 출품하고 심사 없이 다 전시할 수 있는 성격의 전시로 기획한 것이 독립작가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뒤시앙은 그 전시에 심사위원이 아니라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했죠.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던 뒤시앙이 가명으로 사서, 그러니까 서명을 한 다음에 가명으로 출품한 작품이 바로 이 파운틴, 샘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배달이 돼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전달이 됐을 때 이 작품을 놓고서 큰 논란이 일어났어요. 사실 여러분이 운영위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굉장히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전시를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뭐 아무튼 괜찮은 작품인지 아니면 후진 작품인지 상관없이 진보적이고 뭔가 새롭고 독창적인 작품이라면 다 받아주겠어 라는 이제 결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오브제가 하나 딱 배달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끝내주는데 이거 상당한 영향력 파급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아마 아닐걸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뭐야? 그렇죠. 잘못 배달. 옆에 뭐 이렇게 그 화장실 수리하는 대로 가야 될 물건이 여기를 잘못 오지 않았을까? 내지는 이게 정말 제대로 온 거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지금 이걸 작품이라고 보낸 거야? 이게 미술 작품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좋은 작품이다, 나쁜 작품이다 이런 어떤 비평적인 판단이 아니라 뒤시앙의 샘이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은 이런 것도 작품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곳에 이제 전시를 위해 모여있던 운영위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은 이 작품을 전시를 할지 말지를 놓고서 갑론을박을 벌였어요. 원래 6불만 내면 다 전시해주기로 했지만 그건 일단 최소한 이게 작품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좋은 작품이다, 나쁜 작품이다를 따지지 않겠다는 거지 이가 작품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래도 미술과 미술 아닌 것 사이에 경계는 있어야 하지 않은가라는 판단 하에서 이 작품은 결국 6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로 사라져 결코 전시되지 못했다라고 뒤시앙이 적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그것을 듀샹이 자신이 발간하는 다다 잡지인 더 블라인드맨에서 거기에 실은 비평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대상, 작품이라고 그때는 이제 하지 않았겠죠. 이 대상이 예술을 잃을 수 없는 이유는 첫째로 너무 저속하다. 소변기는 저속하다는 거예요. 왜 소변기가 저속할까요? 소변기 저속한가요? 그러니까 더럽다, 덜티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저속하대요. 인모랄하대요. 벌거하대요. 이 소변기가 인모랄할 정도까지 될까요? 뭐냐면 소변기를 보는 순간 뭔가 다른 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뭐가 떠오를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그냥 가게 가면 파는 물건이잖아. 그냥 배관용품인데 이게 무슨 예술이야. 이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뭔가 작가가 자기 손을 이용해서 표현성, 개성을 집어넣어서 만든 창조적인 제작품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듀샹의 샘은 전시에 포함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운명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듀샹은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내용들을 적었어요. 일단 저속하다 그러는데 변기는 저속한 게 아니다. 변기에서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의 눈이 저속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다라는 이제 논리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그냥 일상용품, 가게에 가서 살 수 있는 생활용품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게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듀샹은 그것이 예술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어떤 근거가 제시될 수 있을까요? 어떤 근거? 사실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듀샹이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머트 씨가 이 작품을 자기 손으로 만들었는가 만들지 않았는가는 중요하지 않대요.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직접 만들었는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미술사에 대한 상당한 통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술사를 잘 보시면요. 작가 개인이 혼자 자기의 표현성, 창조력을 결합시켜서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은 낭만주의가 가져다 준 생각입니다. 낭만주의 이전까지, 르네상스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미술 작품 회화 조각은 공동 창작품이었죠. 길드에 속한 여러 작가들이 함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기까지의 작품들은 대부분 서명이 없어요. 개인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작가 개인의 손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이걸 현대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자 이제 현대에서 뭔가 머릿속에 작가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오브제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방식이 공장에다 맡기는 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안 된다면.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제작의 탁월함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면, 그리고 개인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특수한 개념일 뿐이라면, 공장에서 만드는 것도 그것이 탁월한 제작이라면 허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의 전환을 듀샹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단에 나오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제작적 탁월함조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작의 탁월은 예술이 갖추고 있는 중요한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긴 하되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듀샹은 또 알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 개념은 16세기 르네상스 시기에 와서야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우리가 정말 위대한 조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조각 작품들은 조각이긴 하나 미술은 아니었어요. 미술 개념은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와서야 만들어진 개념인데, 미술 개념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까 다빈치 코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각적으로, 시지각, 촉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플러스 알파로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덧붙여졌을 때, 코드화되어 있는 의미들이 감각적인 것에 더해졌을 때 비로소 미술이 되었습니다. 그걸 듀샹은 알고 있는 거죠. 잘 만든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잘 만들었던 고대 그리스의 그 클래식기, 고전기 조각들은 미술이 아니었다. 그러나 다빈치의 그림,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조각이 미술일 수 있었을 때 그것은
잘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잘 만든 것에 의미가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시앙은 일상용품이라도 그걸 가져다가 거기에 샘이라는 새로운 제목을 붙여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고 일상적인 의미를 지워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예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샘의 의미는 사실 단순하게 일상용품이 미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뒤시앙의 샘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기존의 미술사에 들어있는 코드들, 미술의 서양 미술의 제한 조건들을 지우고 철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뒤시앙의 샘은 거대한 지우개예요. 하얀 지우개로 서양 미술사의 여러 제한 조건들을 다 지워버린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뒤시앙의 디코딩의 차원이 다르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부분 뒤시앙 이전의 미술가들은 미술사가 미리 제공해주는 다양한 코드들을 조합하거나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조합하고 빼고 더하고 하는 가운데서 자기들의 작품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때로는 주어진 코드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코드의 수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전면적으로 리셋하거나 깰 수 있다라고 생각한 미술가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뒤시앙은 바로 샘에서 완전한 어떤 전면적인 브레이킹, 코드들의 브레이킹과 그 다음에 리셋을 해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뒤시앙의 샘이 가지고 있는 디코딩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디코딩이 후대의 미술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향은 일상용품이 미술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코드들이 리셋됐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자유죠. 그리고 실제로 나도 그 다음에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코드를 깨고 리셋하고 내가 다시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준 것이 가장 큰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자유로운 리코딩을 거친 다양한 동시대 미술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다양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묶을 수 없어서 이제 이러한 동시대 미술의 특징을 우리가 다원주의다, 플루럴리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최근 미술의 다양성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뒤시앙의 영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 토크를 정리를 하면서 뒤시앙의 영향력, 뒤시앙 이펙트는 무엇일까를 한마디로 정리를, 한마디는 아니고 몇 마디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데미안에는, 헤세의 데미안은 이런 말이 나오죠.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또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예술 창조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일상, 앞에서 봤던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일상들이 일정하게 주어진 코드들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코디파잉의 과정들로 점철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데는 주어진 코드를 잘 알고 그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 정말 자기가 원하는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하려고 한다면 주어진 코드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깨고 리셋해서 자기의 코드들을 창출해 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뒤시앙 이펙트의 핵심은 코드 브레이킹에 있다라는 말로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